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EUR 연구소 정찬권 소장입니다. 오늘 그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얼마만큼 그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결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군의 국가 재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안보 위협 및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재난관리 체계를 개관하고 현실태를 분석한 다음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보 환경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탈냉전으로 해서 비전통 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COVID-19, 그다음에 화재,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일본, 중동, 중국 이런 나라들도 군인들이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MOTW, 즉 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개념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역할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 위기 대응 및 국민보호 역할에 대한 요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 같이 군은 일반 조직과 다르게 병력과 장비, 물자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재난 현장에 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뭐 우리 군이 재난 피해 복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인식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이 이러한 재난 테러 이런 데에 대응을 해야 된다에 대해서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작년도 국방대학교 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변했다는 것이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에서의 군사작전 범위를 미군들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전시, 그다음에 갈등기. 갈등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대전을 한다든지 또는 부분적인 국지도 발한다든지 이런 거죠. 피스타임, 즉 평시 이렇게 합니다. 평시에 재난구호라든지 시민 지원, 우리말 하면 이제 뭐 대면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체계인데, 국가재난관리 체계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국방재난관리 체계에는 재난에 대응해서 군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의 재반 활동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국방재난관리 업무 편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부, 각군본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업무 총괄은 군수관리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조정 통제와 지원을 하는 대신 각군 본부는 집행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방부 재난대책본부는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그다음에 국가 및 지자체와 협조, 그다음에 상황 보고 및 전파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겠습니다. 군과 행정기관의 재난협력 체계에는 국방부 재난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를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군 및 직할군, 연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지대본과 협조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국방재난대응조직 체계에는 국방부 재난관리대책본부는 군수관리관이 지휘 통제를 해서 각군 본부와 기하 제대까지 통제하는 그런 체계를 운영을. 그 업무는 군수참모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태를 분석해 보면, 먼저 법적 제도 측면에서 군의 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군을 동원해서 예비군들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그런 거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분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력 장비 운용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 이런 것들이 그 불분명하고 모호한 부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다음에 초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주변 국가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측면이고요. 조직 인력 측면은 현재 국방부 그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1개과가 60만 대군에 대한 재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는 것이 중과 부적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지원 집행부대 재난기록 조직기록 즉 재난 참모 조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 참모의 그 부가적인 업무로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프랑스라든지 중국처럼 이런 그 전문 대응 부대가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탐색 및 구조 부대 현황은 탐색 구조 부대 현황에서 재난 구조 부대에는 공수 부대에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담당하고 있고 탐색 구조 부대는 각 구원에서 항공기라든지 선박 조난 사고 발생했을 때 긴급 구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속 대응 부대에는 포항 해병대 사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군의 운영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1968년도에 이렇게 해서 아이티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때 가장 먼저 파견을 해서 돌 작전을 했죠. 그래서 프랑스의 국익을 선양하고 프랑스 군이 이런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프랑스가 이런 반면 중국도 2010년도에 2008년도 수찬성 대전 이후에 군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이런 그 조직을 편성했다고 그 발표를 했는데 오픈되질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없지만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정설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중국군이 역할을 우한 지역에서 많이 했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교육훈련은 현재 지금 실제 종합훈련을 연 4회 이상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그렇게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상의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 및 보수 교육도 보면 시간과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하고 부족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자들이라든지 실제 현장 부대에서 하고 있는 관리자라든지 실무자에 대한 교육들도 역시 내용과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다음에 형식적인 안전 직무 교육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민간 협력 체계는 지금 행안부하고 국방부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성 발휘 측면은 역시 약하다. 즉 통신성이라든지 하트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현재는 지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그 정보 공유를 위한 NDMS와 국방 정보 재난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연동이 미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구조 부대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이 좀 노후하고 성능이 약화되어 있으며 부대별로 소요 기준도 좀 상이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군 내부 인식 문제인데 군 수뇌부가 재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전투 작전 이외 업무는 부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 재난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프레임을 제공하는 그런 현상이 또 부서 명칭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시에도 전쟁에 대비한 물자 장비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소극적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냐면 동원 예비군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관련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현재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긴급 구조 지원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조 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각 주변 국가의 이런 초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평상시 훈련이라든지 이런 협력을 좀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
그다음에 조직은 뭐그 현실대 분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재난관리지원과를 국실급으로 이렇게 그 조직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각급 제대에 재난참모 직위를 그 신설을 해서 실질적인 재난물을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외국처럼 재난 전문 대응군을 창설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전방 지역은 곤란하겠지만 이군 지역의 후방 사단에 연대 및 대대급 이런 데그 중대나 대대급 규모를 창설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요원들은 군을 가지 않겠다는 그런 사회복무요원에다든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런 사람들로 충원하면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평상시에 그 지자체장에게 재난 통제를 할수 있도록 지휘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 세 번째는 그 재난 교육 훈련 강화인데요. 커리큘럼을 완전히 좀 뚫고 다시 해서 이게 재건축을 해 재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서 그 재난 관련 그 교육을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군 중증회상센터를 좀 현재 한 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좀 증설을 해서 민간인들이 재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그 치료할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평시에는 중증회상 치료 전문 인력도 양성하는 그런 그 기지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군에도 이익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윈윈 할수 있는 그런 겠죠. 그다음에 재난 대비 훈련도 이런 그 실제 위주로 훈련 위주로 이렇게 해서 지역 단위로 훈련장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재난관리 그 거버넌스 측면은 그 행정기관과 군부대 공조 체제에서 법제도 그다음에 각종 계획 수립이라든지 매뉴얼 작성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 통신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연동 체계를 구축을 해서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설 장비, 물자 이런 것들도 상호 호환성을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군 시설물을 재난 격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즉 동원 훈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내외반이 그 옛날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 7, 8명씩 이렇게 쓸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개조한다면 지금 공반기 훈련을 하지 않는지 공반기에 충분히 이런 그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 내부에서는 이 이전통 안보에 대한 그 대응 인식을 그 코페르니쿠스적 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재난 대응도 군사 작전과 동일한 개념이다. 이런 인식을 빨리 그 갖고 또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관리에 관련된 그 전문 인력, 인사 관리를 그 체계적으로 해서 군에서도 전문가가 재난 관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주고, 그다음에 군의 그 인적 물적 자원을 그 동원해서 운용할 수 있는데 유연성 발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군 내부에서 지금까지 그 잔존하고 있는 전통적 안보 위협에만 그 고착될 것이 아니라 이전통 안보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해야 된다. 딱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보 환경은 많이 변화해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합된 군의 재난 지원 역할 확대 이런 것들 발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